행복주간 발광 조성은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까지도 원래는 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비가 그치고 행사 시간이 되면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이 자리 바로 수성구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의 중심입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김대건 수성구청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17%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느는 스피드가 굉장히 증가하는 폭이 빠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산 지역에 그동안에 옆에 이거 작은 거 하나뿐이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아마 여기 신축된 별관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좀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고 또 밖에는 또 뭐 파고 골프장도 우리가 저쪽에 파렴마을에 크게 운영하니까 항상 운동하고 즐겁고 또 가족들과도 하기에 그렇게 생활해 주시고 또 마음도 항상 이웃과 함께 좀 편안하게 남을 배려해 주는 그런 우리 수성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리드해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좋은 영광과 또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대원 구청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교화 수성구의회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우리 고산 노인 복지관 별관 준공식을 받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자리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고산 노인 복지관은 우리 지역의 거점 복지 시설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만은 협소한 공간 문제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산 노인 복지관 별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요즘 모두가 선망하는 파크 골프 스크린장 등을 제공하여서 어르신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맞는 격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조규화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고산에는 특히 구청장님이 65세 이상이 17%를 넘어가고 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구청장님하고 우리 수성구 의원님들께서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KT께서 잘 지어주셔서 기부 체납까지 하셨다 하니까 더욱 저 역시 기쁩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상임이사 최광경 신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긴 터널도 반 지나가겠나. 그리고 이 고산 노인복지관 이용하신 어르신들도 이제 좀 지나면 자유롭게 여기서 기쁨과 또 행복이 가득하기 빕니다. 고산 노인복지관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찬미예수 최광경 신부님께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론을 들은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은 축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성구가 국회의원 주호영입니다. 준공식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김대권
수성구청장님 박성호 관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2019년부터 별관 신축을 추진해왔고 2022년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기에 더욱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성구의 희망차고 기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호랑이의 힘찬 기상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고 고산노인 복지관의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조영 국회의원의 축전이었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준표 국회의원님의 축전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준공 축하합니다. 이웃사람으로 충만한 마을의 쉼터인 복지관의 그 정겨움과 웃음소리가 이번에 준공된 별관에서도 한껏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박성우 노인복지관장님,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홍준표 국회의원님의 축전에도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자가 고령을 부르면 하나의 삽을 흙에 대어주시고 둘의 흙을 푸시고 셋의 흙을 앞으로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구령에 따라서 셋에 다 같이 테이프를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의 영혼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로 이 기쁨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42만 수성구민의 기쁨을 담아 고산노인복지관 준공을 축하드립니다. 수성구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목적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 수성, 여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